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에 파트 2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는 여러 대의 의적 전통기가 동시에 나타날 때, 이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수학적 공식을 우리가 만들기 전까지 단계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은 일단 NME1을 그냥 그대로 듀플리킷해서 NME2를 만드는 거예요. NME2를 만든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0.1초 정도 인터벌을 두거나 0.3초 인터벌을 두고 진행해보죠. 자, 포지션은 여전히 한 대예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한 대 놓쳤죠, 지금. 한 대 놓쳤고. 좀 더 크게 볼까요? 잘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해요.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해요. 제가 하면 유인이 전투기가 되고, 제가 하지 않고 얘가 혼자서 움직이면 무인 전투기가 되는 거죠. 그죠? 또 한 대 놓칠 뻔했는데 안 놓쳤네. 자, 조금 코드를 수정을 해야겠어요. 일단 비행기 크기도 조금 더 작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크기도 셀 사이즈를 10에서 15으로 줄이겠습니다. NME1도 마찬가지 좀 수정하는 부분이에요. 비행기 크기 10에서 15로 하고, 그리고 우리 비행기도 크기가 지금 30으로 되어 있는데 얘도 한 20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러면은 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총알도 크기를 지금 15대 있는 것을 5 정도로 줄일게. 볼까요? 5도 크네요. 요거, 안 줄어졌네. 자, 5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이즈가 다시 15 들어온 거 보니까, 요거는 플릿의 코드가 아마 15으로 코드를 세팅을 해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set size to 15인데, 네, 이걸 5로 고치겠습니다. 자, 다시. 예, 이제 크기도 적절하네요. 사운드를 조금 줄이죠. 자, 들리죠? 자, 요 정도 했는데, 한 대 놓쳤고, 지금. 다시 보시면은, 포지션을 위에 좀 올려놓을까요? 어차피 한 대밖에 없으니까. 포지션 1만 있으면 되죠. 1만 보이면 됩니다. 맞추고. 정말 잘하네요. 사람보다 훨씬 낫죠. 그죠? 한 대 빙의를 더 늘려보겠습니다. 더 늘려서, 이번에는 듀플킷 NME3도 하나 만들었어요. 얘도 0.5초 정도 기다렸다가 진행하도록 하죠. 이번에는 빙의가 이제 3대입니다. 볼까요? 한 대 놓치고, 두 대 놓치고, 부딪혔습니다. 또 부딪히고, 또 한 대 놓치고, 뭐, 부지런히 열심히 잘 싸우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잘 싸우고 있어요. 어쨌거나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저보다 훨씬 잘해요. 한 대 더 추가해보죠. 한 대 더 추가해서, enemy, 이번에는 4, 그리고 얘는 1초 뒤에 나타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는 김에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보죠. 내가 부딪혔습니다. 방금 오류죠? 또 부딪혔어요? 이 경우, 그러니까 또 부딪히고, 이제 4대가 되니까 막 부딪히고 있어요? 또 부딪히고, 그러니까 요 경우, 요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3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일단 매스매티컬 포뮬러를 지금부터 작성을 해야 됩니다. 어떤 포뮬러를 작성하냐니까 요걸 밑에다 좀 옮겨놓고 만약에 if there is a chance, if there is a chance to clash with the enemy, 이때는 회피 기동이라고 해야 돼요. 왜죠? Our player should avoid it. 이걸 회피 기동, 회피 기동. 한국으로 회피 기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전투기에서. 회피 기동. 회피는 피한단 말이고, 기동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요게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x좌표 그죠? 얘의 y좌표뿐만 아니라 y좌표뿐만 아니라 x좌표까지도 추적해야 되겠죠. 그죠? we need to track the x position as well as y position of enemies. 적들의 어떤 x 포지션과 y 포지션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요만큼 왔단 말이에요. y 포지션. 그리고 x 포지션이 얘기란 말이죠. 잉. 다시. 자. 얘가 여기 온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쪽으로 날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얘를 쫓아가게 되면 요리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둘이서 딱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볼까요? 자, 얘의 y 포지션이 1하고 x 포지션이 지금 마이너스 한 150 정도 되겠네요. 마이너스 150에서 마이너스 100, 200 정도 왔을 무렵에 내가 글라이드에서 가게 되면은 땅 부딪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하려면 뭘 해야 되나요?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계산. 그래서 계산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산 공식. 자, 요게 1입니다. 3-1. 일단 요거부터 먼저 진행을 하죠. 요게 3-1에서 파트 3는 3-1, 3-2 이렇게 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만든 수학 공식을 지금부터 열심히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 공식들을 대신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듈, AI 모듈이죠. AI 모듈을 만드는 과정도 이거는 2, 3년 뒤에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스크래치 코드에서 하진 않을 거예요. 파이썬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한 2년이나 3년 뒤에서 레벨 4로 가고 3-1, 3-2 이 두 개는 우리 스크래치 과정이 끝나는 무렵,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1년간 정도 더 하고 난 다음에 3-1, 3-2 수학적인 공식들을 좀 계산하는 시리즈를 진행을 하겠습니다.